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실제 하는 붕붕 떠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실질적으로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자를 얘기한다. 근데 그것으로 들림받았다. 우리가 갈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 위치도 나오고요, 규모도 나오고 특징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을 좀 합시다. 지금 막연하게 믿지 말고 성경 전체 다 있는데 성경을 배우질 않고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세상 것만 보니까 흉보들만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지만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 이 땅에서부터 하늘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스펙타클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무소부지하다 그러죠. 붕붕 떠다닌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분은 실제 하는 분입니다. 아멘. 영이라는 게 우리 눈에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이 뭐 구름처럼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모가 분명히 나오고 용모가 뭡니까? 얼굴 모습 아닙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호자가 있고 거기 앉아있고 뒤에는 에메랄드 같이 여러분 에메랄드가 파란 거 아닙니까? 여기 반주 하나만 껴도 봄을 잡는데 여자들 에메랄드만 껴도 다이아몬드 끼면 얼마나 봄을 잡습니까? 이러고 저기 위는 다 그런 건데 이거 알면은 다 필요 없이 돼요. 다 필요 없이 돼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속에 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몸속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지만 구별해서 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신약 성도들 안에는 거하지만은 구약 성도들 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안에만 거했지 항상 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계시지만은 앞으로 환난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알려고 힘써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 같은 것은 하나의 소설같이 보이고 공상소설같이 보이지 절대로 실제로 보이지 않고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은유적으로 풀어가지고 가려놓고 말았습니다. 가려놓고 말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욥기 26장을 찾아봅니다. 욥기 26장. 이 욥기가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지만은요, 욥기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에. 욥기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줘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26장 5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거다. 그는 그의 보호자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거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 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 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죽은 것들이 물 아래 형성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물 아래에 있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물이 어디 가나, 하늘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지역, 하늘에 물이 있는데 물 위에 있는 지역을 바로 북쪽이라고 그랬고 허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쪽이다. 그리고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뭡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있는 곳에 낮과 밤이 있지 하늘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다. 10절에 나오잖아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이건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경계가 있다는 얘기고 볼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 정도가 진짜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바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다가 나눠져 있고 이 물에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구부러진 뱀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37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그냥 깨달아야지 어떡합니까? 37장 9절로 10절 다 찾을 수 없고 대충만 찾는 거니까 북쪽이라는 말에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9절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 것. 여러분 북쪽으로부터 찬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죠? 찬 바람이 불어올 때 뭐가 내립니까? 서리가 내립니다. 그렇죠? 서리가 내립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입김을 분다. 입김을 분다. 다시 한번 그 물과 또 북쪽과 관계 또 북쪽과 관련돼서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쪽 그러면 북극성 생각나죠? 자연시간에 배운 거 북극성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실 분? 다른 별과 다른 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북극성 북박이 별 아니에요? 다른 별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북극성만은 북쪽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이게 북박이 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별들은 돌아요. 그러나 북극성은 절대로 돌지 않고 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북박이라고 그래요. 북박이 그래서.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7장 18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피었느냐. 부어 만드는 건 몰튼 씨입니다. 몰튼 씨. 몰튼 글라스. 그건 뭔가 하면은 안이 보이지 않는 유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과 둘째 사이에는, 부어 만든 유리 같은 그러한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리바다 나오죠. 유리바다.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만 보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빛만 반사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저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우리 37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또 북쪽이 나옵니다. 북쪽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고 이 욥기는 우주에 형성된 모습과 기초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과 기도하시면서 많이 읽어보세요. 욥기서를요. 지금 몇 가지만 찾으니까 38장 30절 보겠습니다. 38장 30절 3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물이 얼어 있다 말이죠. 돌로 된 것처럼 얼어 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 하늘에 있는 물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없어요. 아, 태평양이나 대서양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물은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엄청난 물이죠. 기품의 표면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기품이 뭔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게 태평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욥기 시편에 많이 있죠. 이런 말씀이 148편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 첫째 하늘에는 누가 찬양합니까? 새들이 찬양하죠. 에? 새들이 찬양하죠. 그렇죠? 에? 둘째 하늘에는 누가 찬양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하늘에 누가 찬양합니까? 24자늘과 만만의 천사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그래요. 찬송 부를 땐 혼자 목소리만 들린다고 자꾸 뭐라 그래. 그 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전도사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뒤에 그 여자분도 넷하고 남자분 넷이 있는데 내려와서 그래. 전도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린대. 나는 하나님 들어간 게 당신 들어간 게 아니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세상에나 별소리 다 들어서 찬송 크게 한다고 짜증내는 사람 처음 봤어. 한 번은 또 저쪽 그 상담소 거기서 예배 드릴 텐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맨 앞에 앉았다가 집에 가서 그러더래. 손 목사님 왜 이렇게 찬송 크게 부르냐고 귀가 따갑게. 내가 자기들하고 그랬나? 주님들하고 그랬죠. 아멘. 내가 여기서 찬송하고 새들이 찬송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찬송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나는 거기서 하늘의 별 이렇게 하는데 에? 아니 찬송을 주님 앞에 크게 하는데 왜 말이 맞냐 이게 왜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아멘. 찬송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람 들어가는 건지 자기 신세 들어가는 건지 진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찬송하면요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 에. 찬송 소리 들으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찬송할 때는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앰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앰프 안 써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진짜 하늘을 바라면서 찬송해보세요. 예? 몸이 떨립니다. 떨려. 주님을 쳐다볼 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인도할 때만 찬송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앉아서도 크게 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찬송을 할 때 생수가 막 올라와요. 생수가. 생수가 올라오면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아멘. 예? 난 찬송 아끼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하늘과 땅을 봐도 찬송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하메트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부처를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 못하고 간다면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래. 너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찬송밖에 없다. 찬송은 뭐예요? 나는 들을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멘. 영광을 다 돌려드릴 이 몸뚱이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148편 4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런 물까지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아침마다 오면은 음악 소리에 물소리가 나죠.
물소리가 탁 나면 찬양이 나오죠. 물들까지도 찬양한다. 물들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우리들이 찬양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안에 생수가 올라오면서 또 물이 찬양하는 겁니다. 기품 속에 있는 이 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물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5절 보겠습니다. 148편 5절.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는 거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입니다. 요즘에는 찬양 안 하고 신세 타령하는 복음 성가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냥 복음 가수 저 세상 가수 같이 목소리를 여자처럼 해 가지고 그냥 아주 나긋나긋하고 그러는데 그게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요즘은 이게 참 큰일이에요. 힙합이 안 나오나?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그게 세상 노예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찬양은.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이 물들이 말이죠. 절대로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 물들이 땅에 내려보세요. 우린 국물도 없습니다. 정말. 노아 홍수는 저리 가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탁 이것을 법령을 만들어서 말이죠. 폐기치 못할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욥으로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하시면 천지가 선다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환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시편 148편 7절 다시 돌아와서 7절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제 땅에까지 내려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찬양하라 이겁니다. 저 셋잔으로부터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8절 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양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닌 것들과 나는 새야. 땅에 있는 것들이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명령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찬양해. 어떤 분이 그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이번은 그냥 하나님일만 해요. 매일 하나님일만 하는데 남편이 실직이 됐어. 의사인데도 실직이 됐다고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미쳤냐고 그러더래. 아, 몰라 나도 찬송에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건 뭡니까?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예? 찬양하세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지적했잖아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노인이라고 나 힘없다고 찬양 못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라도 찬양할 때 건강해집니다. 아멘. 예. 옛날에 우리 최방아 권사님 그냥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안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맨 앞에 앉았다가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 또 뭐야? 이러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감상곰 좀 하세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어떻게 잘하시는지 밖에 나가면 그냥 미국 사람한테 할렐루야 지저스 지저스 그러고 말이지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말이죠.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이러다 가신 분이에요. 노인인데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뇨병으로 고생했지만 당뇨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노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80이 넘은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인도하시고 말이죠. 저는 그게 눈에 선합니다. 요즘에 뭐 70만 되면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가니까 비일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7장 보겠습니다. 그 보기 전에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어디 통과했습니까? 이사야서 57장 찾으시면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요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죠.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죠. 갈라지니까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하늘의 물들이 쫙 갈라지면 그 위를 통과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태평양도 못 가르죠. 태평양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지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냥 꼬르륵 하고 죽지요. 그러나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올라갑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7장 이사야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거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이 높은 곳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높은 곳에 있던 어떤 존재가 쫓겨납니다. 이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하늘 보좌했던 그 마귀가 끌어내려져 가지고 땅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지옥 구렁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님이 끌어올려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버렸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탄이를 지옥으로 끌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끌어내 가지고 높은 곳에 주님 처서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이다. 물을 통과한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북극성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단 하나 고정시킨 북쪽입니다. 북쪽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마저 하십시다. 도중에 끝나버리면 이게 끊어지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48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하리로다. 북편에 있는, 또 북쪽에 나오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온 땅의 기쁨이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북쪽 시온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저기 하늘에는 시온산이 진짜 있는데 그건 바로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그곳만을 바라볼 때 기쁨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그랬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 성경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곳,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렇죠? 우리 시편 75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시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편 75편 6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말씀일 거예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5절 봅니다. 5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왜 그러냐?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죠? 북쪽에서 온다.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아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북쪽이란 말은 7절에 나오는 거죠. 결국 북쪽에서 높이는데 북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한 사람을 높이시고 한 사람을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 나라들이 흥하고 폐하고 흥망성쇠를 잘 보세요 여러분. 흥망성쇠를 잘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애굽이란 나라는 북쪽에 있는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바벨론. 또 바벨론은 북쪽에 있던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북쪽에 있는 그리스에게 망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망했습니다. 또 그리스는 북쪽에 있는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로마는 북쪽에 있던 훈족과 서거트족과 반달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독일은 두 차례 대전에서 독일 북쪽에 있는 영국에게 결국 패배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지만 그의 보호자가 북편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일이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 북쪽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무소부지하시지만 결국 동일한 성령이지만 지옥에 나타난 성령은 심판의 성령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계시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요. 또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성령과 함께 북쪽에 있는 하늘 공간을 통하여 1층천, 2층천, 3층천 그 유리바다 하늘문을 통해서 그 보호자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광경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엄청난 걸 바라보면서 이제 싹 올라가서 그 엄청난 새 예루살렘을 장만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천사장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눈 깜짝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이 세상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잊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 순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환난 끝에 다시 내려와서 함께 다스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주옵소서. 성경을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다짐이 있는 이 아침 될 때에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주님 우리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 붙잡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 이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상고해봤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동서남북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 항상 위쪽이 북쪽입니다. 위쪽이 북쪽인데 지구에서 위쪽은 평면에서 위쪽이지 공중으로 위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빙빙 돌기 때문에 빙빙 돌면은 방향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서의 북쪽을 알려주기 위해서 북극성을 딱 북박으로 해놓고 그것을 알려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과 욥기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북편 쪽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테이프를 자세히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 성경은 결국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들이 우주 공간에 다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스톱이 된 겁니다. 마치 지금 중국에 사스가 생겨서 사스만 생겨도 사람들이 여행도 못하고 딱 고정되는 것처럼 완전히 경제도 마비되고 교통도 마비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산업이 막 뱅크럽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딱 스탑이 되고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이 지구 공간에 박혀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이 지구를 시작해서 온 우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나갈 것을 계획했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잠깐 동안 멈춰지고 죄를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모든 죄를 없앤 다음에 누군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격리된 장소가 죄인하고 의인하고 격리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갈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줌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조만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다 듣고 볼 장소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힌 겁니다. 우리 느낌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땅에 있지 하늘에 있느냐? 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다고요. 4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5절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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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부흥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 이 보좌가 내려와서 있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아까 그 요한이 본 보좌의 짐승이 여섯 날개를 가졌죠. 바로 그 짐승은 천사가 아니고 스랍입니다. 스랍 천사보다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존재들 스랍.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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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얘기하죠.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차더라. 여기 보세요. 이 이사야하고 요한하고는 700년 사이를 둔 사람입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임재해 있어요. 여기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보좌를 보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가장 주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하고 꿇어 엎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못 보는 사람은 당달봉사야. 못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지지고 벗고 그러는 거예요.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아니 세상에 귀를 만든 분이 못 듣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못 본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소경이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요한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천둥과 권개와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보좌에서 똑같은 걸 봤죠.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다니엘도 봤습니다. 다같이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도 봤습니다. 에스겔도. 본 사람이 소수가 됐다고 그래서 이 주님의 보좌가 없는 게 아니죠. 요즘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다수가 지배.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이 숫자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들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 속에 살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그때 30째 해 넷째 달, 이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달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그발강가 갈대아 땅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생물로 나옵니다. 아까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여긴 날개가 넷입니다. 아까 여섯이었어요. 아까는.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소는 없었죠. 황소가 튀어나옵니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게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라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긴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긴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남 같더라.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0장으로.
2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아까 스랍인데 그룹이 나오죠? 그룹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이 그룹 곁에, 다른 바퀴는 저 그룹 곁에 있으며 바퀴의 생김새는 녹보솥의 색깔 같더라. 그들의 생김새는 네 개가 한 모습인데 마치 바퀴 하나는 다른 한 바퀴의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면 네 면으로 가고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따라가니 그들은 갈 때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은 사면, 즉 그들 넷이 가진 바퀴대로 눈으로 가득하더라. 바퀴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들으니 바퀴들에게 외쳐 부르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더라.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